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365 공유해주시고 함께해주세요. 건강정보 예스 혹은 노.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을 가장 먼저 의심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지럼증이 곧 빈혈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림대 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호영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혈액종양내과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환을 다루는 곳일까요? 네, 혈액종양내과는 보통 이제 혈액질환과 암과 같은 종양질환을 같이 다루는 내과의 한 과입니다. 그래서 네. 혈액과 종양내과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 네. 근데 빈혈과 혈액종양내과 이게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실 수 있죠. 예. 그래서 빈혈이 그냥 혈액질환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혈액종양내과에서 관리하고 보통 치료를 합니다. 네. 일단 종양이 들어가 있어서 좀 심각한 병만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빈혈도 같이 여기서 또 치료를 해주는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영어 표현이긴 한데 네. 혈액질환과 종양질환이 같이 이제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빈혈에 대해서는 오해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빈혈을 어지럼증의 다른 말로 여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곧 빈혈이다. 어떻습니까? 네, 흔히들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제 어지럼증이 있으면 빈혈로 생각하고 저희를 방문하는데 네. 빈혈의 한 가지 증상이 그냥 어지럼증일 뿐이거든요. 근데 그 어지럼증의 원인은 빈혈 말고도 굉장히 많은 질환이 있습니다. 네. 어지럼증으로 왔다 그러면 우리 과에서 빈혈에 대한 검사도 하지만 보통 이명이 동반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비인후과 질환에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고 네. 또 뇌종출 같이 그 신경과 질환 신경과 예 거기서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부정맥이 생기면 우리 맥박이 불규칙하니까 그 불규칙한 맥박 때문에 또 어지럼을 느낄 수 있어서 심장 질환하고도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지럼증으로 온다 그러면 네. 빈혈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도 다 감별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어지럼증이 빈혈의 한 가지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단 어지럼증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빈혈과 또 이비인후과 이명 네네. 같은 걸 많이 떠올리는데 네네. 빈혈의 증상 중 하나가 이 어지럼증이라면 어지럼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흔히 말해서 이비인후과적인 어지럼증과는 어떤 증상의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어지럼증은 빈혈에서도 동반되고 또 이비인후과 질환에서 동반되는데요. 네. 이비인후과 질환 중에는 귀에 우리 중이에 우리 몸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세방권이 고리관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심한 어지럼증이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빈혈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그냥 가벼운 어지럼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비인후과적 질환 때문에 생기는 어지럼증은 환자가 이제 균형을 못 잡을 정도로 막 어지러워서 쓰러지거나 네. 막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어지럼이 있거나 심한 경우에는 그리고 이명 같은 것들이 동반돼 있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이비인후과 관련된 어지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빈혈이 있다고 느낄 때는 몸이 약해서 그렇다, 영양이 부족해서 그렇다, 생리를 하는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빈혈이 있다, 철분이 부족해서 그렇다, 빈혈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교수님 네네. 이게 모두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모두 다 정답이라면 뭐 저한테 묻지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이제 생리가 있는 여성이라면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생리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생리가 나올 때 이제 피가 같이 나가니까 피에 되게 철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철분이 소실되면서 빈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젊은 여자분들한테는. 예. 그리고 그 철분이라는 게 적혈관에 혈색소라는 구성성분이 있는데 그게 만들어질 때 쓰이는 재료로 쓰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성들한테서 남성들에 비해서 빈혈이 당연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고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네. 생리량이 좀 많아지는 여성질환 예를 들면 뭐 자궁내막증이라든지 작은 근종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환자들이 정상적인 사람은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하고 생리혈로 나가는 게 적절한 균형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빈혈이 안 생기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여자분들 뭐 다이어트, 아. 편식 이런 걸 많이 한다든가 조금 이제 좀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이제 자궁내막증이나 근종이 생기면 당연히 생리혈이 많아지고 또 들어오는 게 적어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철분이 적어지고 그래서 빈혈이 네. 생기게 되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임기 여성을 통상적으로 보면 한 1, 20% 정도가 빈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뭐 증상을 느끼는 분들도 있고
못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를 막 심하게 하신 분들이 아니면 영양이 부족해서 예를 들면 뭐 빈혈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 현재 경제 상황에서는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럼 생리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일시적으로 빈혈이 오는 경우가 많겠네요. 아니요. 근데 그 빈혈이라는 건 생리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리를 한다고 빈혈이 갑자기 떨어졌다가 생겼다가 생리를 안 하면 또 올라가거나 이제 쉽게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빈혈이라는 게 생리라는 것도 꾸준히 긴 시간 동안 하는 거니까 네. 빈혈도 살금살금 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갑자기 다쳐서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그거는 갑자기 올 수 있지만 네. 생리라는 건 꾸준히 하는 거기 때문에 생리량이 많아지면 갑자기 하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 갑자기 빈혈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에 생리량이 조금 조금 늘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면 빈혈도 되게 천천히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되게 자각 증상을 별로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가요? 빈혈을 너무 단순하게 가볍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외래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여성분들이 되게 이제 빈혈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제 외래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빈혈이 있으신데 왜 치료를 안 하셨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아니 여성이라면 여자라면 생리도 하고 그러니까 빈혈이 네. 그냥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뭐 어지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려니 다들 그렇죠? 하고 지내시는 네, 거죠? 지내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게 환자를 보다 보면 건강검진을 하거나 그래서 빈혈이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있구나라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빈혈로 인한 위험, 빈혈을 방치했을 때 올 수 있는 위험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빈혈이라는 건 우리 몸의 이제 적혈구, 우리 몸의 피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이게 혈구세포하고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적혈구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산소를 가지고 우리 몸의 각각 조직에다 이렇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빈혈을 방치한다는 건 그 적혈구가 적어져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쉽게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심한 경우에는 막 좀 신경질적으로 된다든가 이렇게 네.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계단 같은 데를 좀 빨리 올라가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숨차기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이런 자각 증상들이 천천히 나타나니까 환자분들 되게 인지를 못하는데 네. 제 환자 중에 실례를 보면 헤모글로빈이 헤모글로빈이라는 혈색소 수치를 가지고 저희가 빈혈을 판정을 하는데 네. 보통 그게 12 이상이 정상이거든요. 12 이상이요? 12 이상. 네. 근데 그게 1.9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정상이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근데 외래를 실체 타고 그냥 오십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문진을 해봤더니 환자분이 작은 근종이 있고 벌써 1, 2년 전부터 하혈이 심했고 네. 근데 그냥 병원에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지내고 왔는데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심장이 더 박동을 빨리 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되게 심장이 커지고 그다음에 나중에 부종이 생기고 결국 그래서 환자가 이제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가만히 있어도 숨이 살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네. 물론 이 환자는 작은 근종을 제거하고 치료도 해주니까 뭐 완치가 돼서 이제 퇴원해서 지금 건강히 살고 계시긴 하지만요. 네. 그래서 그냥 방치한다는 거는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이제 유발할 수 있게 되죠. 네. 근데 빈혈은 혈액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네네. 빈혈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빈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혈구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적혈구. 적혈구. 이제 혈구 중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적혈구인데 네. 적혈구가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해 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적혈구의 구성 성분이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헤모글로빈요? 예. 그게 생성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뭐 파괴가 되거나 그래서 그게 부족해지는 현상을 통틀어서 저희가 빈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럽고 피곤함을 느낄 수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빈혈이 곧 어지럼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빈혈이 생기면 혈액이 우리가 적혈구가 부족한 거고 그리고 이게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쉽게 피곤하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이 피곤하다는 게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환자들한테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외래를 되게 오시면 머리에다가 사과 괴짝을 하나 들고 움직이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쉽게 이렇게 움직이고 이러는 게 어렵지 않은데 네. 몸에다 뭘 하나 이렇게 이고 움직고 이렇게 머리에다 얹고 움직이면 아무래도 힘이 더 들어가고 조금만 일을 해도 쉽게 피곤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 이게 갑작스럽게 생긴 사람이라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찬 게 급작스럽게 오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가임계성처럼 생리량이 많아져서 천천히 오는 빈혈이라면 네. 이게 살금살금 와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뭐 피곤해서 내가 운동 부족인가 하고 막 운동을 좀 열심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벼운 피곤감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네. 근데 이제 그게 심해지면 이제 막 어지럽고 숨차고 이런 게 생기게 되는 거죠. 특히 뭐 계단 같은 데 올라가던거나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장바구니 들고 이제 장을 빨리 봐야 돼서 막 빨리 걷거나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뭐 숨이 차고 막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이 빈혈의 기준이 궁금한데요. 검진 네네. 기록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혈액 검사 결과를 봐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저는 의사니까 쉽게 얘기하지만 예.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 검진을 하거나 혈액 검사를 하면 이 빈혈 검사는 아주 기본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보통 이제 WHO에서 세계 보건 기구에서 이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네. 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적혈관의 혈색소 수치를 기준으로 하는데 남자인 경우에는 보통 13 이상. 13. 예. 그리고 여자인 경우에는 12 이상. 12 이상. 그리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이제 태아가 이제 철분을 가져가거든요. 엄마 예. 모체로부터.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는 11 이상을 정상 범위로 합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 밑으로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것도 이제 떨어지는 추세를 보고도 이제 빈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은 13, 12, 11 이렇게 되게 돼요.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도 보통 저희가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그 기준이 있습니다. 빈혈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철결핍성 네, 그렇죠. 빈혈을 비롯해서 원인에 따라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는 겁니까? 저 빈혈의 종류가 저희 이제 흔한 빈혈이 이제 철결핍 빈혈이라 해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철분이나 그 외에도 엽산 혹은 뭐 비타민 B12번 등 이렇게 재료가 부족해서 오는 영양결핍 빈혈 이것도 네. 한 가지고요. 또 혈구, 아까 얘기한 적혈구나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이 골수거든요. 네. 우리 몸의 조혈 기능을 하는 그 골수 기능에 문제가 오는 그런 경우도 이제 빈혈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아까 적혈구가 우리 몸의 조직이나 혈관을 돌아다니면서 파괴가 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이제 어렵지만 용혈성 빈혈이라고도 네. 하고 그다음에 고혈압이나 당뇨같이 이제 만성 성인 질환들이 오래 이제 앓고 이르시면 나중에 신기능 장애나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만성 질환과 관련된 빈혈 이렇게 되게 큰 카테고리를 나누고요. 네. 그다음에 뭐 사고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혈액 소실이 되는 경우도 이제 급성 실혈에 의한 빈혈 이렇게 큰 카테고리를 이런 정도로 나눕니다. 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빈혈이 그럼 뭔가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앞서도 많이 얘기했던 가임비 여성에서 오는 철분 결핍 빈혈이 네. 가장 우리가 또 흔하게 보는 빈혈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대개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생리양이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철결핍 빈혈이 가장 흔한 빈혈입니다. 네. 원인에 따라서 치료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빈혈의 치료 다르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 아까 얘기한 철분이 부족하고 뭐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라면 그런 것들을 약으로 주거나 식품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부족한 것만 채워지면 우리 몸에서 적혈구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니까 이제 큰 문제 없이 회복이 되겠죠. 네. 하지만 아까 뭐 골수 기능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뭐 백혈병, 네. 그다음에 뭐 재생불량성 빈혈, 그다음에 뭐 골수 이형성증 같은 것들이 이제 골수 기능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 원인 질환을 치료해야 되게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뭐 성인병, 고혈압, 당뇨 이런 거라면 그런 것들을 열심히 잘 치료하는 게 그것과 관련된 만성 질환과 관련된 빈혈을 또 치료하는 방법이 될 거고 네. 또 드물지만 위궤양이나 위암, 그다음에 뭐 치질 같은 항문 질환, 그다음에 대장암이 있을 때도 거기서 피가 계속 조금 조금씩 이렇게 새거든요. 아. 그래서 마치 한 달에 한번 생리하는 거하고 다르지만 이건 꾸준히 이렇게 피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네. 그런 실혈이 있는 빈혈 같은 경우는 위 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을 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원인 질환을 해결해야 치료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방법 얘기하신 것처럼 빈혈의 원인 또 이런 거에 따라서 치료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빈혈의 네. 원인이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네, 조금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호발하는 빈혈이 조금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늘 잠깐 얘기가 나온 것처럼 젊은 여성, 가임기의 여성이 생리량에 증가돼서 생기는 그런 빈혈은 특히 젊은 여성들한테 잘 생기겠죠. 네. 그리고 또 폐경기 이후의 여성이라든지 뭐 생리가 없는 여성, 남성 같은 경우에는 뭐 위궤양, 위암, 뭐 치질, 항문 질환 같은 그런 대장암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또 나이대에 올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혈압 당뇨를 오래 앓고 있었던 분들은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노인 나이에서 빈혈이 생기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이렇게 젊으냐 남자냐 여자냐 뭐 이렇게 따라서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호발되는 빈혈이 각각 다릅니다. 네. 그중에서 노인 빈혈은 사망 위험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말도 하던데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빈혈은 예를 들면
골수 기능의 이상이라든지 혹은 위암, 대장암이란 암하고 관련돼 있다든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은 거 만성 질환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네. 치료가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빈혈과 관련돼서 원인 질환과 관련돼서 치료가 어렵고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렇다면 빈혈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는 경우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 가장 좋다면 저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특히 이제 생리학이 좀 최근에 좀 많아진다고 느끼거나 쉽게 피곤하고 어지럽고 뭐 이런 좀 그런 걸 느낀다면 한 번쯤 그냥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혈액 검사도 간단히 하면 되거든요. 네. 혹은 뭐 건강 검진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 그런 분들이 좀 저는 많이 검사를 해서 빈혈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네. 분들의 치료도 잘 되고 또 치료 전후에 굉장히 환자가 느끼는 만족도도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젊은 여성분들이라고 하면 20, 30대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임기 여성이라고 가임기 생리를 여성. 하는 여성이니까 폐경이 되기 전까지의 여성들은 다 들어가죠. 20, 30대 여성도 당연히 20, 30대는 되게 뭐 다이어트 뭐 이런 걸 많이 하시니까 철분이 좀 부족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 또 생리가 끝날 쯤 되면 그때는 뭐 자궁에 근종도 있고 이런 것 여성 질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 생리량이 늘면서 또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은 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분들. 네, 생리를 하는 여성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젊은 남성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어떤 경우에 많이 오는 건가요? 젊은 남성들은 사실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처럼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근데 젊은 남성들도 되게 술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하고 나면 뭐 배변장애가 생겨서 섣살 좀 자주 한다든가 그러면 되게 남성분들도 치질이 좀 심하게 생기고 이런 분들이 항문질환 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치질이 생기고 거기서 이제 출혈이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빈혈을 오십니다. 꼭 마치 생리가 규칙적으로 하지만 이건 한꺼번에 이제 출혈이 되니까. 네. 그래서 제 환자 남자인 경우에도 항문, 그 치질이 있는 환자였는데요. 헤모글로빈이 아까 남자분들은 혈색소가 13 이상이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 4.5까지 떨어져서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남자분이 얼굴이 그냥 허해가지고 오시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피곤하고 막 힘드니까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빈혈이 심하다. 근데 원인은 치질이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렇게 빈혈이 다른 질환의 위험 신호로도 작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요. 이제 빈혈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 아까 젊은 여성이나 남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치료가 쉽게 되는 뭐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이런 것들이 많지만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연히 검사를 했는데 빈혈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골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뭐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예. 골수 형성증 그리고 뭐 위암이나 대장암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빈혈은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빈혈이 있다 생겼다고 하면 반드시 치료도 중요하고 하지만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꼭 머릿속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질환들은 되게 위험한 질환들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리포터 동현 씨가 취재한 내용도 들어보시죠. 저희 집은 일단 기본적으로 철분제를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꼭 챙기는 것도 철분제고요. 온 가족이 철분제를 먹는데 가족들이 대체로 몸이 좀 약해요. 그래서 늘 피곤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어지러울 때도 많은데 주변에서는 빈혈이면 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손톱 아래 하얀 부분이 없거나 손톱에 줄이 있고 또 손톱이 얇아지면서 위로 휘는 것 같으면 빈혈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철분제를 꼭 챙겨 먹어야 한다는데 그런 얘기들이 맞는 건지 제가 우리 집 사람들 손톱을 보니까 그 하얀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았거든요. 빈혈도 가족력인가요? 네. 우선 이분의 말씀만으로 빈혈을 의심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검사 결과가 아니라 자가 진단의 짐작이신 것 같은데 어떨까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제가 환자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아이고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여성분이시고 네? 나이가 이렇게 아주 많지 않은 분이시라면 뭐 제가 아마 얘기 드릴 것 같아요. 힘드시고 그러시겠지만 덕담을 한번 하면서 빈혈에 대한 검사를 해서 아마도 철분 결핍 빈혈이 의심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 드릴 것 같고요. 네. 다만 여기서 얘기하신 것처럼 부모님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부모님들이 만약에 이렇게 좀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면 이건 빈혈보다는 다른 원인이 아닐까 제가 검사를 더 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족분들이 그렇다고 철분제를 이렇게 드시는 건 절대 안 좋은 일이고요. 네. 그래서 빈혈이 의심되는 게 조금이라도 생각이 된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하시거나 건강검진을 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무료 검진을 해주거든요. 거기에도 빈혈 수치가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철분제 복용한다는 얘기가 지금 제일 제가 중요시 얘기해야 될 문제인데, 철분제를 지금 가족들이 드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철분제는 오히려 부작용도 많이 있는 약이에요. 그래서 꼭 철분이 부족한 빈혈인 경우에만 철분제를 드셔야지. 네. 그냥 내가 피곤하고 이래서 먹는다 그러면 철분은 우리 몸에 과하면 또 해가 되는 무기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톱 상태로 빈혈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이거는 네. 맞는 얘기일까요? 네, 일부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철분 결핍 빈혈이 오래되면 이게 말초 조직에 산소 공급이 이제 잘 안 되고 이렇게 되면 손톱이 좀 얇아지고 쉽게 부러지고 네. 그다음에 좀 납작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학생들한테 배울 때도 이제 스푼 이렇게 우리 이렇게 차 스푼 같은 거 옆에 보면 손톱이 이렇게 좀 손톱이 아니라 차가 스푼 이렇게 좀 움푹하잖아요. 네. 그렇게 보인다고 해서 저희가 스푼 네일, 스푼처럼 보이는 손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철결핍 빈혈이 있는 거를 유추해 한 가지 그렇게 보이는 양상이니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결막이라고 우리 눈 밑에 이제 혈관이 많이 보이는데 그게 창박해 보인다든지. 네. 입술이 좀 창백해 보인다든지, 그리고 손바닥을 이렇게 피면 손금이 원래는 좀 진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좀 옅어진다든지 창백해 보이는 것도 빈혈이 생기면 나타나는 소견들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빈혈을 내가 빈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는 맞다고 봐야겠죠. 빈혈도 가족력인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네. 사실 빈혈은 가족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동남아시아나 지중해 국가에서 발생하는 유전성 적혈구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가족력에 관련돼서 이제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흔한 빈혈은 아닙니다. 다만 요즘에 이제 국제 결혼들이 저희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런 유전성 빈혈들이 늘어날 가능성은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흔하지는 않습니다. 빈혈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 그리고 정확한 진단을 위한 방법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빈혈은 어지럼증이라든지 피곤함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로 쉽게 진단이 되고 또 그런 경우는 치료도 아주 가능한 경우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얘기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한 번쯤 빈혈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원인 감별과 치료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좀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빈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간단하니까 혈액검사를 좀 해보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간단한 피검사로 진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건강정보 예 속은 노후 오늘은 빈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림대 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호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